함께 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 2 2024 개막 라운드 수원 삼성과 충남 아산의 맞대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레전드 골키퍼 이훈재 해설위원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연기훈 감독의 올 시즌 첫 번째 베스트11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장 양용목 골키퍼가 골문을 지킵니다. 백호라인은 최지목, 한호강, 조윤성, 장호희, 3선에는 김상준, 이종성, 2선에는 전진우, 박상혁, 이상민, 그리고 뮬리치가 최전방에 포진하는 홈팀 수원 삼성입니다. 충남 아산 김현석 감독, 이제 이 여러 명의 선수를 출발합니다. 박강근 골키퍼, 이은범, 황기욱, 박병현, 이양민, 강준혁, 정마호, 김종성, 그리고 공격라인 강민규, 누네즈, 주인효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라인에서의 배틀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고요. 먼저 볼을 거두는 조윤성. 중원 싸움이 너무 촘촘하면서 총만 안 내주고 있어요. 네. 네. 자, 직선 패스 흘려주는 네, 박상현 선수가 뮬리치입니다. 뮬리치! 오른쪽으로 빗나가고 기도 올라갔습니다. 네, 일단은 무조건 끝까지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아, 염기훈 감독이 지난 시즌 막판에는 수비적으로 스탠스를 취했지만 올 시즌 공격적인 스탠스로 출발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탐지적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는 서로 조심스러운 경기. 네. 네. 이번에 지금 밀어줬던 뮬리치 몸싸움 펼치면서 볼을 지켜냈습니다. 측면에서 낮은 크로스. 오! 결전 대부 골키퍼 박한빈이 품에 안았습니다. 돌파를 해서 크로스가 올라와야지 포센스 계속 나거든요. 예. 또 오른쪽도 이상민들에게서 똑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계속 패스만 돌리고 있어요. 굉장히 또 중앙이 촘촘합니다. 네. 자, 이런 멀티 공을 노렸어요. 통과됐습니다.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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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면 뮬리치! 선제골이 터집니다. 전반 21분 뮬리치의 선제골. 1대0으로 먼저 선언하는 홈팀 수원 삼성입니다. 팬들에게 수원 이제 올라가겠다. 그런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 네. 이제 39라운드까지 장기레이스에 돌입하는 그 개막 가운데 팬들의 네. 아, 눈물을 씻어주는 첫 골. 수원에서 먼저 터졌습니다. 뮬리치가 그 주인공입니다. 수원 팬들에게 정말 더 응원해달라고 하는 그 시간대 20분밖에 안 됐거든요. 네. 아, 적절한 시간에 골이었고요. 수원에 더 힘을 낼 것 같습니다. 네. 2024 시즌 수원 삼성 첫 골의 주인공은 뮬리치였습니다. 자, 이 수비를 잘해왔던 충남 아산인데 네. 오른쪽 뒷공간이 열렸고요. 지금까지 계속 좋았던 그 5백9에서 한 패스에 대해서 허물어진 거죠. 네. 네. 사이드에서 돌파가 돼야지 골 찬스가 나오거든요. 네. 가운데서 미친 수비가 가운데 수비수가 많기 때문에 거긴 해쳐서 골을 넣기 힘듭니다. 오늘 이제 21분 만에 선제골이 터졌고 이후의 시간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충남 아산도 여전히 많은 시간 남아있고요. 파울업스 볼을 탈출했습니다. 전진우 선수입니다. 전진우 왼쪽으로 전개. 사이드가 사이드에서 크로스가 놀러와야 되거든요. 왼발 크로스 강지무 에도! 하지만 뜨고 말았던 이상민의 슈팅입니다. 박병현 선수도 수원 FC에서 이제 충남 아산의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네, 작년까지만 해도 수원 FC에다가 이제 이적을 하게 됐죠. 그렇죠. 자, 왼쪽으로 흐르면 준인요 원터치 주고 들어갑니다. 자, 가운데서 정마호입니다. 정마호 뒷공간을 향해서 침투 패스 고무빵과 골주슛 골키퍼 양용공을 막아냈습니다. 저기서 걷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마음을 그냥 편안히 놨다라면 이것도 막기가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볼에 대한 시선이 안 놓친 거죠. 자, 헤드로 전개하는 누네즈 연결했어요. 진출했어요. 준인요 준인요 휘슬 울리나요? 반칙이 선언됩니다. 조우리치의 프리킥. 네, 정말 준인요 선수 진짜 기가 막힌 타치로 1대 찬스를 만들었거든요. 아, 지금 충남 아산 선수들은 레드카드를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골키퍼 1대 찬스인데 이게 레드카드가 아니냐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아, 감각적인 터치로 네. 수비를 벗겨냈던 준익요. 네. 자, 이후에 뒤에서 쫓아갔던 조윤성 선수인데요. 아, 충남 아산에서 수원 삼성으로 이적을 해서 첫 경기 나서고 있는 조윤성 선수인데 수비 과정 옐로카드를 먼저 받았고 좋은 위치 프리킥 기회를 얻게 되는 충남 아산입니다. 양영목 골키퍼 벽에 위치를 지정해주고 있고요. 아, 수원으로서는 위기고 네, 위기죠, 충남 아산은 오늘 경기 가장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에 부에 보거든요. 그럼 이 체크는 네. 이제 퇴장이냐 아니냐 이거를 체크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다시 보겠습니다. 네. 자, 터치 이후에 먼저 아크서클 쪽으로 다가섰던 선수는 준익료였고요. 네. 뒤에서 쫓아갔던 조윤성. 아, 명백한 득점 기회 저지라면 카드 색깔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부분이거든요. 네. 네. 아, 일로카드는 네. 다시 취소가 됐고 카드의 네. 색깔이 카드의 색깔이 이렇게 되면 빨간색 카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자, 조윤성 선수도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야, 결국은
레드카드. 오늘 경기에서 퇴장을 당하는 수원 삼성의 조윤성 선수입니다. 자, 주닝요 왼발로 준비하고 있고요. 곁에는 김종석도 있습니다. 주닝요 프리킥! 슈팅이었습니다. 뮬리치 쪽입니다. 뒤지면서 몸싸움 이겨냈어요. 밀고 들어가는 뮬리치. 프리킥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오늘 제가 볼 때 뮬리치도 컨디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컨디션 좋은 것 같아요. 지난 시즌 뮬리치에게 수원 팬들이 바라고 있었던 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저런 모습이 이제 1년 동안 계속 내야 되거든요. 네. 자, 이제 박학은 골키퍼가 벽에 위치를 조정해주고 있고요. 윌리치가 좀더 뒷걸음을 치면서 거리를 확보해놨습니다. 그 전서부터도 성남에 처음 왔을 때도 그때부터도 윌리치 선수가 프리킥을 많이 쳤어요. 그렇죠. 윌리치 그리고 왼발에 최주목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1대5로 앞서 이제 수원의 프리킥. 누가 잘 봤을까? 윌리치일 것 같은데요. 윌리치 갑니다! 윌리치의 원더골! 멀티골을 원더골로 만들어낸 윌리치! 윌리치의 수원이 2대5로 앞서갑니다. 너무나 멋진 골을 윌리치가 프리킥 상황 만들어냈습니다. 2대0으로 앞서가는 수원입니다. 윌리치 선수가 여기서 빅거리 있는 팬들 춤추게 만드네요. 대단하네요. 대단한 엄청납니다. 아, 그게 마지막 골은 전반이 아웃 끝났습니다. 네, 전반 추가 시간 윌리치의 이 프리킥 골 지금 골 포스트를 타고 들어갔어요. 지금 손을 쓰면서 계속해서 자리 싸움 펼쳐가고 있습니다. 박백우 선수하고 이종동 선수 계속 보여거든요. 네, 프리킥 올라갑니다. 자, 밀리치 머리 쳤고요. 자, 그대로 골라인 벗어났습니다. 코너킥으로 이어갑니다. 자, 공격에 가담합니다. 박백우 선수 왼쪽 측면 선택. 저는 갔을 때 이제 사이드에서 어떤 결정을 내줘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계속 안쪽으로 치고들어오고. 반대편 주인용 손을 들고 있었는데요. 이학민 쪽으로 또 여기 사이드 돌파를 하던가 해야 되는데 또 왼발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치거든요. 주인용 오른쪽으로 기다갔습니다. 조금 시도지만 이쪽에서는 이 정도 사이드에 있는 주인용 선수가 바깥쪽에서 크로스를 올려주는 게 더 골에 가까운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하거든요. 다시 왼쪽으로 황기웅 좀 남아서 아래 공격 이어집니다. 크로스 오! 머리 맞고 굴절 됐어요. 다시 헤딩과 골키퍼 양보 잡아냈습니다. 오히려 지금 수비받고 굴절되면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양용목 골키퍼입니다. 여전히 두 골을 뒤져있는 충남아산. 자, 가운데로 돌아서면서 밀고 들어갑니다. 아, 박대훈이에요. 컴백! 샷! 골! 만의 골이 터졌습니다. 정마호의 골이 터집니다. 이들 추격하는 충남아산입니다. 아까도 계속 누차게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도 사이드 돌파거든요. 사이드에 돌파를 해야지만 골차트 우리가 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정마호 선수의 프로 데뷔골이 터졌습니다. 고교 시절 최대 유망주로 꼽혔던 정마호 선수가 충남 아산의 새로운 시즌 첫 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 사이드 크로스, 이 사이드에 돌파거든요. 네. 자, 여기서 이 컵백 박대훈 선수의 도움도 인상적이었고요. 자, 앞쪽의 움직임 측면을 선택합니다. 손석영. 송석영이 왼쪽 두 명의 수비를 달고 왼백 크로스 밀리치! 골을 벗어납니다. 밀리치 선수가 가운데 딱 서 있으니까 그냥 든든해 보이는 것 같아요. 두 명의 수비 사이에서도 유효 슈팅을 좀 시도해봤는데요. 이 슈팅이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자, 새롭게 영입된 신송욱 골키퍼가 이제 충남 아산의 골문을 지키겠고요. 측면 스포츠 하나 손호주 다시 끌어냈습니다. 낮은 크로스! 막았어요! 양용호의 슈퍼세이브입니다. 골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 저는 선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수원에서 이제 원하는 거거든요. 골을 카트했을 때 이제 많은 선수들 데리고 이종석 왼쪽으로 전준우 선수에 전달했습니다. 자, 전준우 선수가 이제 박쪽으로 서서히 해결해야 되거든요. 해결해야 돼. 전준우! 자, 골키퍼 신성훈이 잡아냅니다. 해결해야 되거든요. 자, 완벽하게 임팩트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경기가 경기 수에 많이 나오다 보면 좋은 경과를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오늘 수원 월드컵 경기장 1층이 매진됐다고 하는데요. 14,000여 명의 관중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번 슈팅은 굴절되면서 골키퍼 양용호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 더 볼 수 있겠는데요. 반대편 손석영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아, 두 명이 압박입니다. 자, 왼쪽에서 흔들면서 볼을 지켜내고 있는 손석영.
터치를 벗어났습니다. 끝나. 자, 그리고 그 팀의 개막라운드 이렇게 종료됩니다. 손삼성이 홈 첫 승을 하네요. 네, 명동과 강서 하나은행 K리그2 2024 개막라운드. 자, 역사적인 K2 예상의 첫 경기 손삼성이 충남 아산을 2대1로 꺾고 첫 승을 신고합니다.